이제 레벨업을 했으니까 베렉도 이걸 찍었는데 저 이게 데미지가 좋아서 이거 했는데 이게 근접이더라고요. 이게 공수한테는 조금 그런데 뭐 쓸만 하긴 한데 공수한테는 조금 불리 잘못 찍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폭발 화살 쪽을 배우고. 카산드라는 이게 가드 있는 애들한테 지금 취약 카드라고요. 가드를 뽑으시는 그래서 있죠. 스킬을 찍어주고 솔라도 범위를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은지 이쪽이 더 좋긴 한데. 일단 이제 찍겠습니다.
이 재료마다 이렇게 쓰일 때 어떤 능력이 부여되는 것쪽 나오고요. 이제 다 돌았죠? 아, 여기서 저걸 주네요. 저거 방패 만든 제격보기.
캐리어도 또별 퀘스트가 있네요. 이게 선만 겹치지 않게, 점은 겹쳐도 되는데 선만 겹치지 않게 이거를 그으면 되는 거더라고요. 여기서 끝나야 되죠? 여기서 끝나야 되니까 이렇게 돼서 이걸 하면 이제 퍽 포인트가 오르네요. 라이트 한번 이것도 괜찮은 게 나오네요,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하는, 여기로 가야죠. 일단 이쪽 가까운데. 이 적들이 있네요.
근데 필랩 때딱 좋네요. 여기 오면은 딱 색이 좋은. 이게 말을 타면 안 좋은 게, 말탄 상태에선 이 주위에 아이템들을 살펴볼 수가 없네요. 그 찾네, 서치를 못하네. 타는 게또 장단점이 있네요. 말탄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다 채집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채집을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그러네. 이게 서치가 되면서, 이게 수수 찾아지면서 딱 빅귀동 같이 이렇게 올라오면 좋을 텐데, 저렇게 빛나니까
저걸로만 가지고는 패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네, 이걸. 끌어내서 이 강아지도 이거 엘리트네요. 일단 끌어내서 루팅이 없어. 하나도 뭐가 안 주네요. 이거 뭘안 줘, 아이템. 잠깐만, 이게 샀던 건가? 아니죠. 제가 샀던 게 아니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쭉 나오는데, 인벤토리에서 원핸드
조금 떨어지는 거네요. 이게 부품 들어가는 개수를 보면 그 슬롯 들어가는 슬롯을 보면 다 같은데. 이거 티어 1이고 제가 샀던 건 티어 2. 티어 1짜리 갑옷 설계도 동물원 그냥 다 특히 양 같은 거 재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 군데 쓰이니까 다 잡아주고 아 어떻게 가야 되냐 일단 가까운 데 있는 이 리프트부터 닫아보죠. 이 말을 타는 거는 말안 타는 게 낫겠네요. 어차피 이걸 주워야 되니까. 어디 가냐. 고인이 있네, 일단. 고인이 뭐고. 하여튼, 양가죽 하나가 더 중요한 시점이니까. 어딨어? 이게 어떤 앤지 한번 볼게요. 팔렙 엘리트고, 팔렙이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이거? 아, 모든 이제, 저기, 슬로우시거나 그런, 저기, 그런, 그러니까, 해로운 이펙트에는 면역이고,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세이버부터 하고 얘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부터
던지는데, 이거 저번에 보니까 이거 한대 맞으면 엄청 죽더라고요. 이거 피해야 되는데. 한발 가네. 잡긴 잡네요. 쿠나